더 잘할 수 있고, 그거 잘 하다 보면 인생이 또 즐겁고 재밌고, 그 와중에 네가 원한 것도 성취되고 또 다른 목표들도 계속 생기면서.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 스스로한테도 계속 물었던 질문인데, 그게 네꿈 맞니? 라는 이야기거든요.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, 저는 어렸을 때그 부모님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막, 아, 우리 애는 커서 뭐될 거야? 그러면은 의사요. 요즘은 뭐 공무원이요. 뭐 유튜버요. 이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때는 뭐였냐면, 모델레 하면 의사요. 그다음에 뭐 운동선수요. 뭐 이런 거였거든요.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. 그래서 공부를 막 중학교, 고등학교 때막 못하고, 막 제가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54명 중에서 막 50등하고 막 이랬거든요. 뭐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랬다고요. 근데 그게 저는 그거를 해야지, 제가 그걸 해야지 내가 나름대로 인생에서 좀 이렇게 성공한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. 물론 이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.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딱 보니까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,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거나 막 거짓말하는 거다 보인다 그러잖아요. 선생님들도 앞에서 보면 학생 때다 거쳐와서, 학생들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딱 보면은, 아, 쟤네 뭐 하고 있겠구나. 왜냐면 자기도 학생이었으니까. 그런 것처럼 딱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, 그게 오늘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게 뭐냐면, 과연 그 꿈이 그내 꿈이 맞냐는 거죠. 어떤 의미에서 보면,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애들에게 주입시킨 꿈일 수도 있어요. 아, 나는 내가 그걸 못했으니 너는 열심히 해서 나의 꿈을 이뤄달라.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부모님들도 좀몇번 제가 봤고요. 아니면 뭐 텔레비전 혹은 사회에서 어떤 관습적으로, 야, 이 정도는 해야지. 예를 들면 서울에서 남자 나이 서른이면 서울에서 결혼하고 뭐 아파트 하나 있고 대기업 다니면서 이 정도 있어야 지금 성공하는 게 아닐까? 이렇게 방송에서 해버리면 그거에 비교하게 된다고요. 그래서 나는 저게 뒤쳐져 있네. 빨리 나도 저걸 해야겠네. 그렇게 목표가 바뀌고 자기의 꿈이 바뀌고,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내 꿈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거든요. 제가 미국에 와서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 후배들 보면 자기는 이게 꿈이라고, 자기는 이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자기가 더 잘하고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냥 그걸 자기 꿈이라고 딱 이렇게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, 그게 얼만큼 지속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그걸 하면 이게 과연 행복할까? 저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.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지금 이 일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, 그냥 회사 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뒤두 명의 그 행복도라든지, 아니면 승진하는 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. 저는 제가 또 하나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, 20대 그러니까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 되는 게 이제 꿈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, 사실 그것도 그렇다는 거죠.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무원에서 주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을 비교적 남들이 봤을 때 앞으로의 삶을 이게 좀더 보장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더 많이 투영된 거지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진짜, 아, 이걸 주도적으로,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공무원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공식이 유도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후배들이 되게 괴로워하고 좀 답답해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때전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. 그게 정말 네 꿈이 맞냐? 혹은 주변 사람들의 꿈, 혹은, 아, 이렇게 하면 좀잘될 거야, 사회에서 보는 눈, 텔레비전이라든지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입된 그런 꿈들 아니냐. 그런 거에 좀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더 잘할 수 있고, 더 잘할 수 있고, 그잘 하다 보면 인생이 또 즐겁고 재밌고, 그 와중에 네가 원한 것도 성취되고 또 다른 목표들도 계속 생기면서 좀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정말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. 물론 그 이야기를 하면 뭐안 해본 적은 없어요, 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, 물론 여러 가지 답변들이 오는데, 그런 것도 뭐 충분히 이해하죠. 뭐 운이 안 좋은 케이스들도 되게 많고,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작조차도 못하는 환경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주변에 좀 많이 있으니까요. 근데 한번 정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스탑하고, 한번 이렇게, 아, 내가 과연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나? 아니면 정말 내가 이거 했을 때 남들보다 포텐셜을 빵빵빵 터치면서 진짜 마치 게임에서 어떤 운영자 캐릭터처럼 내가 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? 저는 그런 게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피카소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.
모든 아이들은 하가인데 어른이 되면서 그걸 잃어간다고, 교육이 그걸 잃게 만든다고.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다 모든 포텐셜을 갖고 있고 다 유니크하게 지어졌는데,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랬었어요.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다른 비디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춤을 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. 와, 잘한다고.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. 맨날 정말 평범 중에 평범 중에 평범. 평범이 아니라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, 그냥 제가 성격이 좀 약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는데, 어쨌든 그냥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지속됐다고 친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생각을 바꾸고, 아, 내가 내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,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, 내가 다 누구나 다 각자는 다 유니크하게 지어줬고 윤리성이 있고 그것들을 키워나가서 정말 온리 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,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이제 영어학원 다닐 때 그 영문 분석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. 제가 안 들어본 수업이었는데 어쨌든 그 수업을 들었는데, 그 수업을 이제 들을 때 다른 건 다 까먹었죠.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 구문이 하나 있는데, 그 구문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. 행복은 저기 너머에 있는 어떤, 그러니까 큰 행복은 어떤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변 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부스러기를 발견하는 거라고, 인생을 살면서. 저는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,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주변에 내 안에 있는 이런 작은한 다이아몬드, 이런 능력들, 내 관심들,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있는데, 그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, 나라는 꿈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, 그러면 좀 더 내가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똑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오고 똑같은 장애물들이 생겨도 그걸 극복해내는 힘들이 다르거든요. 한번 정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, 과연 이 꿈이 내 꿈 맞나 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. 감사합니다.